생강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강차를 만들어 드시고 또 요즘에는 생강 가루로 만들어져 있는 영양제도 드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강의 좋은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반대로 오히려 생강이 독이 될수 있는 경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생강 속에는 아주 특별한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인데요. 이러한 유효 성분들이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당뇨병 환자들에게 생강가루를 하루에 2g씩 먹인 결과 공복 혈당을 12%까지 낮추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진저롤 성분 때문입니다. 진저롤이 인슐린 생성을 자극하고요, 또 근육 내 포도당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 생강은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미국 미네소타 연구팀은 쥐를 이용해서 진저롤 성분과 대장암 세포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진저롤을 섭취한 그룹이 섭취 않은 그룹보다 종양이 훨씬 적게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강은 당뇨, 고지혈증뿐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항암 작용도 있고요. 또 항염증 작용도 있어서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생강도 너무 많이 드시거나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첫 번째가 바로 급성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위에 큰 문제가 없는 분들에게는 생강이 위 운동을 도와주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위염이 심하거나 위궤양이 있는 경우에 생강을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들이 속쓰림이나 위통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복에는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식후에 섭취해 보시거나 그래도 위의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위정병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생강 주의해야 하는 경우 두 번째는요, 바로 항혈전제나 항응고제 약을 드시는 분들인데요. 생강 자체도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서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미 이러한 항혈전제나 항응고제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신다면 이러한 생강의 효능과 합쳐져서 너무 과도한 항혈전 또는 항응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을 처방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서 생강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보통 이런 항응고제나 항혈전제 드시는 분들은 수술을 받게 되면 그 수술 받기 며칠 전부터 약을 끊으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강도 마찬가지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며칠 전부터는 생강을 과도하게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이제 생강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 경우 세 번째인데요. 바로 당뇨약을 드시는 경우입니다. 또는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서 제가 생강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좋은 효능 때문에 오히려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하는 겁니다. 과도한 생강의 섭취로 오히려 저혈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생강을 한번 많이 먹는다고 바로 저혈당이 생기지는 않겠죠. 하지만 꾸준히 많은 양을 섭취하시다 보면 점차 혈당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먹고 있는 당뇨약의 효능이 상승되면서 저혈당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한 생강 섭취는 이런 경우에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뇨약 또는 인슐린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평소에 이 저혈당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또 저혈당이 생겼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미 당뇨 환자분들께서 꼭 알아야 할 저혈당 증상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잘 정리한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 꼭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생강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생강도 너무 많이 드시다 보면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늘 건강한 음식으로 건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